인보 잘하십니다. 선생님 그래서 마이크 이제 대세요? 너. 안 돼. 마스크 안 돼요? 안 갖고 다니잖아. 사야 된다고. 애들이 계산을 안 하니까 선생님 못 사는 거야. 어. 아니 학원에서 준다는 거 아니었어 마이크? 얼마면 돼요? 다시 말해봐요 한 번. 싫어. 왜요? 난 자존심 상하는 일 안 해. 4개 있는데 왜 묻어놨으냐? 4개 없잖아요. 4개 있는데 없잖아요 지금. 우리 물리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얘들아 돈 모아서 사봤다. 그래. 재민이와 준모가 얼마죠? 100만원밖에 안 해. 아이 그거 세뱃돈 이번에 뜨금내게 했구나. 오 50씩 50씩 받아. 그 전에 엄마가 뜯었거든. 50 50씩 받아. 저는 세배 안 해요. 나가지 무슨 거. 6배 해갖고 2배로 받는다고? 아 그럴까요? 선생님 아... 저는 그냥 설명 안 받아요. 그래요? 아, 네, 신경도 안 받아. 야 무지개 맞아 심하거든요. 승호가 엄청나게 열성과 열과 성을 다해갖고 학부보고서를 완성해갖고 보내는데요. 근데 그거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해줄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학부보고서 쓸 때 굉장히 조심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과와 결론을 헷갈리는 것 같아. 맞아요. 결과는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데이터들을 정리해 주는 게 결과예요. 그 결과를 알 때는 가급적 승호처럼 아 식사에다 한번 답해 줄까? 왜요? 다음에 한번 인쇄에다가 승호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쓸지 한번 해볼까? 안 썼는데 아주 좋은 예야. 진짜 잘 썼어. 칭찬해. 많이 칭찬해. 이번 주말에 부족한 게 그거야. 데이터를 만들면 데이터를 글로 쓰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지 말고 표를 정리해갖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또는 1회, 2회, 3회, 4회, 5회 해갖고 데이터들을 칸에다 넣어주면 훨씬 이쁘겠지. 그래서 맨 칸에다 평균 얼마 그래서 평균 값으로 계산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 결과야. 내 승호 친구가 그 결과를 결론에다 썼어. 결론은 뭐라냐면 탐구 목적에 부합되게 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어떤 관계일 때 무엇을 알았다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 승호친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 법칙 엔트리관에서의 압력 변화량을 이용해서 유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측했거든. 엔트리관의 단면적에 따라서 유량이 그 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액체의 양이 여기서 기체 썼어 드라이 아이스 그 양이 얼마큼 나타나는지를 관찰해보자 했던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되게 이를 얘기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다. 결과가 부합됐다. 목표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결론에다가 결과를 썼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해서 다시 써주면 돼. 결론 부분만 다시 써주면 돼. 한번 다음 주 화요일날 승호 친구의 탐구보고서를 확인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한번 논의를 해보자. 와 이런 친구는 이렇게 썼구나 난 이렇게 써야지라는 걸 한번 봅시다. 진것 같은 진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수령 거부를 하셨대요. 한국어서 수령 거부 거의 수령 거부하셨는데 보통 학교는 다 써주셔. 그 다음에 탐구 토론회나 보고대회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내보자고 하실 수 있단 말이야. 3학년 때 4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과학 행사들이 있지. 과학에 대한 행사들이 있다. 4월 초부터 말 이제 5월 초까지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 그런 행사들을 할 때 대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 한번 깃발을 날려보라는 말이야. 그럼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야 너 이거 직접 괜찮겠어 내가 한번 다시 해보자 라고 얘기하실 것 같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스무 친구 거를 받고 프로젝트 되나?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얘기할... 진짜 잘 썼어. 근데 너무 어렵게 썼어. 난 이해 못하고 중학생 수준에서 한참 넘어서 최대한 시켰어요. 대학물 얘기까지 해봤어. 자, 세 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세페이드가 말 제일 어려운 거죠. 중화물이라서.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한 부분이 어디까지 했죠? 반동동 일곱 번째까지 했니? 여덟 번째까지 했니? 일곱 번째? 아홉 번째야? 아니야. 여덟 번째까지 했어? 7번이지? 9번까지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 자, 10번. 프로그램 있었니? 무료환자를 얘기해보자. 자, 부력 분자를 부력이라는 힘은 물체가 위로 뜨려는 힘이야. 그래서 부력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호의 한국 곳에 부력이 있어. 부력 어떻게 구하지? 자유로. 어? 자유래요. 아, 제가 지금 머리가 쓰지 돌아가서 제가 저러면서 된다. 면접에서 탈락. 면접할 때 물어봐. 부력 구하는 시 부력이 어떻게 되지? 물어본단 말이야. 자유. 어? 자유? 면접에서 자유. 컥. 자. 그러면 부력은 이 물체가 유체 속에 잠기는데 그 유체 밀도 곱하기 잠긴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래. 자, B는 뭐라고요? 부력. 로는 뭐가 되지? 밀도. 유체의 밀도. V는 잠긴 부피. 잠긴 부피. 전체 부피가 아니고 잠긴 부피. 자, 그리고 G는 중력가속도. 사체선상.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지? 자, 이게 부력이 전부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이야기를 한번 보자. 얘는 before와 after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은 그릇인데 구분을 적은 거야. 앞부분은 before, 얘는 after. 여기 아무것도 물체가 잠기지 않는 액체가 있다고. 자, 밀도가 로예요. 여기에 물체를 잡아보도록 하자. 물체를 잡아보자. 승호 주식이 어제 밤새 쓸 거야, 그치? 네, 이거 정리하는 거. 아침에 보냈더라고. 그러면 얘는 원래 물이 이만큼 있었었는데 위로 잠겨버렸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는 뭘 이루고 있니? 현재 위에다 더하자. 평형을 이루고 있어. 오케이. 아래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죠? mg가 작용하고, 얘 위로는 어떤 힘이 작용해? 이 상태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잠긴 부피를 v0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 rho vg라고 해. 전체 부피 v0에 맞았어. 이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지? mg-rho-vg는 0이 맞다고 얘기해. 이제 이 그림상에 있는 거를 하나 더 할까? 애프터 답이 뭐니? 애프터 답이 뭐야? 미래. 아, 미래. 그쵸? 먼 미래. 얘를 이렇게 해볼게. 현재 얘가 잠겨있는 부피를 뭐라고 해? X0라고 해. 근데 더 눌렀어. 쭉 더 누르게 되면, 자, 올라간 높이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되지? 더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렸어. 자, 얘는 잠긴 부피가 얼마큼 되는 거야? X0 플러스 X만큼 더
이때 얘 단면적을 뭐라고 할까? A라고 하자. A야. 지금 상태에서 힘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아래로 어떤 힘이 작용했죠? MG. 자, 이때 부피를 자 표현한다면 MG라는 녀석 마이너스 5 곱하기 A 곱하기 X 제로 G가 0인 거죠. 이제 맞나요? 그죠? 그죠? 자, 이때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얘는 위로 부력이 더 커졌을 거야. 잠긴 부피가 더 커졌잖아. 그럼 부력이 얼마가 되지? 로 곱하기 A 곱하기 X 제로 플러스 X G가 돼버렸대요. 그죠? 그죠? 보기에 자, 그러면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을 볼게요. 얘는 MG 마이너스 로 곱하기 A 곱하기 X 제로 플러스 X G가 되지. 그러면 지금 얘가 평형 상태잖아, 그치? 평형 상태니까 0이 돼버렸죠. 그럼 알짜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알짜 힘이 마이너스 로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X가 되죠. 얘는 전체 물체 질량 m이라고 했으니까 m a예요. 그러면 a는 얼마일까요? m분의 마이너스 m분의 m분의 얼마? rho a g 곱하기 x가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걸 몰라? 복습의 힘이지요. 이지민 알고 있지? 아, 알죠. 왜 이래? 그렇잖아요. 로가 V분의 그렇잖아요. 로가 V분의 괜찮아. 왜 이렇게 이렇게 영상 안 봤구나. 오메가가 되는 힘동 봤는데 이해가 안 돼? V분의 A가 오메가 제곱인가? 오메가 그 도건님 영상 봤지? 왜 이렇게 돼? A가요? 어 오메가 왜 이렇게 쓸 수 있었냐고. A가 오메가 제곱 그 식이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오메가 제곱 아 A 자체가 저걸 파이 아, 오메가 아. 플러스 파이였지. 아 A 자체가 저걸 저거 도건이 너 주모 왜 이렇게 되지? 아니 표에 식이 저렇게 아 A가 A 마이너스 오메가 되는 X 되어서 그 위에 식이 있잖아요. 뭐지? 왔음이나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웜? 아 진모가 생각난다. A가 오메가 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봐라. 휴라 어떻게 됐지? 왜 저번에 A는 50이 나왔는데 저번에 하율이가 발생하고 있잖아. 짜렘이 뭐가 왜 이렇게 됐지? 여기는 뒤죠? 포적 파인다 5포에서 어? 그렇지. 아 포적 파세요. X는?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써지. 파이는 안 써도 돼. 속력은 어떻게 썼었어?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썼지. x는 또 어떻게 쓰고 있지?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쓰잖아. 이거 미분 갖고도 할
수 있는데 미분 사인 부산 힘들겠지? 네. 소중 해줬는데 사인 부산 미분. 어? 지민아 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아 뭐였더라. 사인은 이제 미분이 차수 내리는 거죠. 동해봐. 재문만. 어 뭐야? 코사인 미분. 코사인 되지.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사인. 마이너 사인 되지. 아야. 자, 내가 테스트 나중에 하겠어. 대학고 갈 때쯤에 하자. 자, 어, 진상과학을 배울 거야. 3학년 때. 이과간 사람들은 분리기 없을 거야. 걔랑 인연이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럼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되지? 오메가 제곱이요. 영재학교 가면 여름방학 때 해줄게. M, H가 돼버리지. 따라서 오메가는 M분의 로H가 될게. 그럼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죠? 네. 아, 네. 따라서 얘는 2파이 루트 로H2분의 M 이런 거. 쉽죠? 이 영재학교 간 사람들 여름방학 때부터 대학문이나 하자. 이런 거 봐서 뭐해? 나대는 우리 범인은 어떻게 할 거야? 지민이는 뭐 3개 된다며? 아 그냥 주말에 진짜 그만합니다. 진짜 못 낸다에 내가 3,000원 받을 건데? 아 저는 주말에 됐나? 네 얘는 만수가 좀 떨어졌잖아. 얼마야 나는 얘랑 무슨 끌이지. 야 내면 끝이야? 그 다음 거는? 다음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 나는 끌이 방학 때 100개 하기로 했지? 몇 개? 3개. 5개 아니야? 초 방학 다 끝났네? 아 다시 방학 안 갈 거예요. 어? 다시 방학 갈 거예요. 그날이 올까? 너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자. 하나도 안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지. 어? 범이 갇힌다. 나 있어. 한마디. 그러면 이거를 봅시다. 방학 때 맞았지. 썼니? 아, 됐었지? 자, 9분에 11번째, 12개까지만 하자. 자, 이거를 이야기. 자, 지구진자리. 지구에 딱 걷는 거예요. 맞아, 딱 걷는 거. 자, 이때 지구가 있는데요. 먼저 껍질 정리라는 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껍질 정리부터 한번 이름만 기억나. 자, 껍질 정리를 이걸 이야기합니다. 껍질 정리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지구가 있거든요. 껍질 정리 첫 번째. 바깥쪽에서 이 지구의 중력을 측정할 때는 모든 질량이 중심점에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진점에 대해서 중력을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잠정이 이렇게 잠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안쪽에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는 어떤 힘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지구의 내부에 어떤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는 자기가 있는 그 위치의 안쪽에 해당하는 이 질량에 의해서만 중력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 증명은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얼이라고 할 때 여기에 아주 두께가 얇은 이런 애를 생각해 볼게요. 질량이랑 두께가 얼마래?
델타 R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지구의 중심축 위축을 중심으로 얘는 윗부분의 중력과 아랫부분의 중력이 모두 어떨까? 모두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얘는 좌우로 당기는 힘만 살펴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곳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또 이렇게 직선을 그려봤어요. 여기에 질량이 있는 건데 이쪽 반지름은 R1, 이쪽 반지름은 R2라고 해볼까요? 자, 이때 여기에는 콘처럼 생긴 게 나타날 거예요. 원뿔처럼. 바닥이 구면이야. 이때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평면각이 아니잖아. 이렇게 둘러싼 각을 얘기하지. 그래서 영어로 얘를 스타레디안이라고 해. 스타레디안 또 스테레디안이라고 하고 스테라디안은 우리말로 입체각이라고 불러요. 입체각. 그냥 각이 아니고 입체각이야. 두 녀석 입체각이 서로 어때? 같아요. 같지. 막꼭지형을 통해. 그죠 그죠. 그럼 두 녀석은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일까? 닮은? 닮은 관계야. 어우씨. 말하면 안 되잖아 너. 제 전보 같아. 저 덩치가 오늘 날르고 있어. 왜? 덤보 같아. 덤보는? 나르는 코끼리 덤보구나. 좋아. 자, 그러면 요 녀석들은 단면적이 서로 어때? 닮은 관계에서 정의된단 말이야. 단면적은 거리에 어떤 관계를 가질까? 비례. 제곱에 비례하지. 거리에 제곱에 비례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얘 넓이를 A1, 얘 넓이를 A2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구면의 넓이의 한 부분은 반점의 제곱에 비례한대요. 그렇죠. 그래 안 돼요? 그래요. 그래요. 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쓰기로 하자. A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 제곱이라고 정의를 하자. 비례값이 K값인 거야. 그렇다면 SA1이라고 할게. A1은 얼마가 되지? K 곱하기 R의 제곱. A2는 K의 제곱. K 곱하기 R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요분에 있는 질량을 우리 델타 M1이라고 하고 요분의 질량을 델타 M2라고 해볼까요? 그럼 델타 M1은 얼마일까요? 부피 곱하기 밀도라고 할 수 있어. 로 R세제곱이 곱하기 자 면적이니까 얼마? KR1의 제곱 곱하기 델타 R이 되겠네. 요게 얘의 부피야. 두께는 델타 R이고 면적이 K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부피는 K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델타 R이 됐대요. 자, 한편 M2는 얼마가 될까? 얘는 로 곱하기 K 곱하기 R2의 제곱 곱하기 델타 R이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각각이 작용하는 힘 두 개, 이 M을 당기는 힘, 왼쪽으로 당기는 힘을 F1, 얘가 당기는 거지. 또 얘가 당기는 힘 F2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긴 하지. 그럼 F1은 얼마가 될까? F1은 G 곱하기 R1의 제곱분의 R1의 제곱분의 자, 델타 M1 곱하기 델타 M이 되겠죠. 그럼 얘는 G 곱하기 R1의 제곱분의 로 곱하기 K 곱하기 R1의 제곱 곱하기 델타 R이 됐으니까 지워졌어. 얘는 G 곱하기 K 곱하기 로 곱하기 델타 R이 됐대요. 그쵸. F2는 또 얼마가 될까? 똑같죠. 같을 것 같아. 자, 이런 값.
값이 되어버리는 얘는 g 곱하기 얼2의 제곱분의 로 k 얼2의 제곱 곱하기 델타 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얘 지워지고 지워지고 g 곱하기 k 곱하기 로 곱하기 델타 얼이 되어버렸어요. 같네. 그러면 제가 이쪽을 당기니까 얘가 이쪽 당기니면 같다. 또 얘를 또 더 얇게 안쪽으로 당겨볼까? 요만큼과 요만큼이 또 어떻게 돼? 힘이 같겠지. 또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겠지? 네. 요만큼과 요만큼도 같다. 이해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요? 항상 외부에서 작용하는 질량에 의한 힘은 없다. 즉 내부에서 바깥쪽 질량이 물체에 미치는 힘은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엄칠정리라고 해요. 그럼 안쪽에 있는 이 질량에 의해서만 힘을 받겠지. 그지? 맞아요? 이 질량은 얼마가 될까? 밀도가 균일하다면 라지 M일 때 라디온의 세제곱은 M'일 때 스몰 O, 여기서는 X라고 하니까 스몰 O라서 스몰 O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왜? 2P에 비례하는데 3분의 4파이는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란 말이야. 질량이 맞아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M'이라는 것은 얼마라고 하지? 라지 M 곱하기 얼 세제곱분의 스몰의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학과를 끝내고 지구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가 있어.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고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하자. 이때 지구의 중심을 지나게 터널을 뚫었어. 터널을 뚫었대. 너무 멍시하게 들 거야, 그렇지? 요즘 우리 양쪽 당 부대표들이 미쳤지. 인천 서울에서 수원까지 지하철을 지하화하겠다. 어디까지요? 수원까지. 수원 밑에 사람 안 할 것 같아? 또 하자고 하지. 천안까지 하자. 아산까지 하자고 하겠지. 그 다음에 해남까지 가는 인천 쪽 지하철도 지하화 시켜서 땅 속에 묻겠대. 묻는 건 좋은데 돈 어디서 날 거야? 우리 세금. 너네 다 불러가고 땅굴 파게 할 거야? 한심해. 어저께 또 니네 쓰러질 만한 소리가 나왔지. 90년대 때는 자기 수입에 4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세금 보니까 대략 약 30% 가까이 내고 있거든. 근데 40%면 다 절반. 거의 절반이지. 근데 너네 때 더할 거 아니야? 엄마가 된다. 너네 세금으로 선생님 연금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 연금을. 조용히 통하네. 근데 정작 얼마 주지도 않아. 몇십만 원밖에 안 주면서 그렇게 생생되는데 너네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거 가장 부담이. 선생님께서 지금이라도 분명히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왜 자식들한테 가난을 물려주려고 해요? 일락했어. 사회보장이 아니야. 그 사장을 키워. 사회보장이 아니란 말이야. 차가운 경우. 이 새끼들이 정치하는 놈들이 사회보장을 빙자해갖고 돈을 벌리는 거야. 지네들. 지네들 쓰고 싶은데 돈 쓰고 싶어갖고 지랄라는 거야. 소위 말하는 거기는 이득이 날 수 없는 게 왜 이득이 날 수 없냐면 기관 투자자라는 게 있어. 주식시장에 보면.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식 안정을 목적으로 하거든. 만약에 외국 애들이 갑자기 막 주식을 팔아. 그럼 주식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외환이
박살날 수 있지. 그럼 주식 가격을 회복시켜야 되잖아. 그럼 값이 떨어지는데 기관 투자자들한테 야 니네 빨리 사. 그럼 사야 돼. 지들 돈이 아니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걸 산단 말이야. 그럼 값 떨어졌잖아. 그럼 외국 애들 다시 사겠지. 그럼 값이 너무 올라가면 또 불안정하겠지. 야 니들 팔어. 그럼 어떻게 되니? 비싸게 해주고 싸게 팔고 비싸게 해주고 싸게 팔고 너네들이 내는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참 무식한 짓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다 그쪽 투자하는 놈들 제정신 아니거든. 미친놈들이야. 그러니 너네 때는 어떻게 돼? 너네 때 60% 정도 내야 될지 모르겠어. 한번 가다 60%면 호주 아니에요? 어? 호주가 60%이지 않아? 그 정도 되는 나라 없어. 가장 심하게 냈던 나라가 한 명이 이렇게 잤어. 스웨덴이었는데 스웨덴이 50% 정도가 내렸어. 근데 지금 없애버렸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 한 해가 200만 원을 벌었어. 세금이 100만 원이야. 국민연금 포함해서. 세금 100만 원대. 근데 같이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있어. 실업자야. 얘는 실업수당을 받아. 100만 원을. 니네 일하고 100만 원 받을래? 놀고 100만 원 받을래? 놀고 100만 원. 그렇지. 그래갖고 그게 너무 적자가 쌓여갖고 이 스웨덴은 그나마 노벨재단하고 노키아 애들이 사회도 공헌을 많이 한단 말이야. 어? 노키아가 핸드폰 회사. 걔네들이 해주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돼. 한두 명이 아니라서. 어쩌다 쉬는 거, 아파서 쉬는 거 이게 아니고 아예 취업을 안 해. 미쳤어 내가 일하게. 이 생각이 안 말이야. 그래갖고 갑자기 다 없애버렸어. 놀 테면 놀아라. 없앤다. 니들 알아서 살아. 이게 민주주의지. 공산주의가 그럴까? 진짜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이 공산주의에 가까워.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당히 가까운 맥락인데 옛 말에 그 말이 있어. 가난은 나라면도 어쩔 수가 없다. 사회보장제도 가장 잘된 나라가 어딜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야. 의료보험에 보험 받잖아. 건강보험.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나라 없어? 없어. 미국이 전 국민이 30%도 아니라 조선족까지 쳐주는. 그렇지. 남이 나라 백성까지. 아유, 근데 그 조선족 사람들이 더 웃기는 게 뭔지 아니? 중국에 사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조선족이 조상들이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지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들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조상의 근원을 찾아갖고 나는 누구누구의 멧돼손이오 그러면 그게 일제시대 때 호족과 비교해갖고 남아있으면 인정을 해줘요. 그럼 F4 비자를 준단 말이야.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가족 비자야. 그럼 취업도 하고 다 해. 제한이 없어. 그 돈을 다 벌어갖고 달러로 바꾸거나 위안화로 바꾸거나 중국으로 송금을 해.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써. 경제활동 수입은 우리나라에 있고 사용처는 중국에 있단 말이야. 올바라? 올바르지 않아. 거기에다가 중국에 있는 4촌에 8촌까지 의료보험에 다 올려. 왜?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가족에다 다 올려. 심지어는 그 자료를 진짜 중국말 잘하는 중국인이지. 조선족 말고. 중국인한테 판대. 그 와갖고 지네 가족까지 다 올려. 재작년인가 가장 의료보험 혜택 많이 받은 놈이 중국놈 한 놈이 1년 동안 1억 몇천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낸 돈이 천만 원이 안 돼. 의료보험을 낸 돈이. 천만 원이 커녕 뭐야? 5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3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200만 원도 따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그 아줌마가 식당 아줌마거든.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니까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200만 원이면 세금이 의료보험 혜택으로 9% 들어가니까 한 달에
한 달에 5분에 통화 얼마니? 18만원? 19만원? 19만원, 18만원? 그것도 안 내. 실제 수익은 더 작게 잡아주니까 그냥 빼주니까 한 10만원 정도 내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의료금 혜택 받아서 1억 4천만원. 여러분들 부모님이 낸 세금이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꼭 와서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은 보정 받아도 돼.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기여를 하나도 안 하는데 해주는 거는 진짜 잘못된 체계다. 북한 놈들도 우리 동포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조선족은 왜 동포해 줘야 돼? 북한도 안 해주는데. 걔들은 중국 국적이었는데. 아 그래? 어? 북한도 되게 웃긴 게 그런 애들 있다. 팔꿈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화교 애들이 있대. 북한 애들도 조상이 중국인이야. 근데 국적이 북한이야. 걔네들은 국경 왔다 갔다 하는 맘대로 하는데 걔들이 되게 민무역을 많이 한다고. 안 건드린대. 화교가 중국 사람이야. 나라. 자 여기저기 찾으면 NS가 많을 것 같아, 그렇지? 자 여기에 터널을 뚫었어요. 아무튼 뚫기 불가능하다. 이걸 뚫는다면 손 벌 수 있어. 연료 하나도 없이 지구 반대편을 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민족이 땅굴을 잘 파잖아. 북한 애들 보면 땅굴을 잘 파니까 요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중이잖아. 하마스라는 애들한테 땅굴 파는 기술을 알려준 게 북한 애들이래. 그 걔네들 지하에 총 길이 약 500km짜리 땅굴이 있대. 대단한 민족이야, 땅굴 파는 거. 지금 서울 가정집에도 땅굴이 나올지도 모를 판이래.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땅굴 엄청나게 파댔거든. 근데 우리가 찾은 건 제 3단골인 4단골이 여기까지밖에 못 찾았거든. 근데 훨씬 더 많을 거네. 그 땅을 땅굴을 이렇게 돌려서 북한으로 다시 보내야지. 전쟁 나면 여기를 허물어주는 거야. 그럼 야 서울로 가자. 왜? 와 갔더니 평양이야. 그런 기술을 파주면은 좋을 거야. 막 무슨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나? 아니지. 가갖고 거기다 부수게. 나가자마자 막 총 쏴댈 거 아니야. 아 도망 보기네. 이재이라고 하니? 자 이쪽에 질량이 N인 물체가 있어. 이 내부에 있는 질량만 이 물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 얘기했지 지금. 이 거리를 X라고 하자. 그렇다면 라지 M 프라임은 뭐가 되지? 얘는 라지 m 곱하기 라지얼 세제곱분의 x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에게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자. 얘에게 작용하는 힘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g 곱하기 마이너스는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야. 얘가 지금 안쪽 아이가 당기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g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x 제곱분의 m 프라임 곱하기 m이라고 쓸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리죠? m을 대신 넣으면 마이너스 g 곱하기 x 제곱분의 m 곱하기 스몰 m 곱하기 라지얼 세제곱분의 x 세제곱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세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x가 됐어요. 어? 이거를 뭐라고 쓰기로 했지? ma라고 쓰기로 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지 얼 세제곱분의 라지 m이 됐어요. 이거 곱하기 x.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됐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 얼 세제곱분의 gm이 됐어요. 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지? 얼분의 g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G는 중력 가속도 G는 R 제곱분의 GM이니까. 따라서 오메가는 루트 R 분의 GM. 따라서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야. 즉 얘는 2파이 루트 G분의 R이라고 쓰지. 이걸 계산해 보면 얘는 약 얼마? 84분이 되는데. 지구 건너편까지 84분이면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와. 자, 지구 진작 갔다 오는 게 84분이야. 와. 가는 데는 42분밖에 안 걸려. 아르헨티나 지금 많이 가는데 그거 뭐 걸려? 그 땅을 다 사는 거야. 다 사가지고 대통령에 대통령을 하는 거지. 와. 근데 시 옆에 끼고 살 수 있겠네. 메시를 체육부 장관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자, 12. 자, 지구 진작 2야. 구멍을 뚫었는데요. 잘못 뚫었어요. 아니, 구멍을 뚫었는데. 빛나게 뚫었어요. 구멍을 잘 뚫어. 자, 이렇게 자, 요 위치로 왔대. 스몰 원이야. 그렇다면 얘는 이 안쪽에 있는 질량에 의해서 힘을 받겠지. 그런데 얘는 터널의 바닥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못 움직인단 말이야. 이때 이곳으로 작용하는 힘 M'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은 얼마가 됩니까? F라는 것은 G 곱하기 R 자 라지얼 캔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r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안쪽에 있는 힘에 의해서 이 f가 이렇게 작용한 거야. 그치 그치. 그때 얘는 이 방향으로 못 움직여요. 자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각도를 셌다라고 하면 이 움직이는 힘은 뭐가 돼? f의 사인 셌다가 배워야 한대요.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살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F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지얼 세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얼 사인 세타가 됐는데요. 얼 사인 세타는 뭐에 해당합니까? 사인 세타의 얼 사인 세타는 뭐에 해당하지? X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이게 됐대요. 이게 MA예요. 자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R 세제곱분의 G 곱하기 라지 M X가 되어버리겠죠. 자 이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니까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라지 R 세제곱분의 G M이 됐고요. GM이 됐고 얘는 R분의 G가 되었다라고 해요. 따라서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R분의 G가 되어버리고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즉 얘는 2파이 루트 G분의 R이 됩니다. 얘도 얼마가 되지? 84분이 되지. 구멍을 어떻게 뚫는 시간이 항상 84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변위에 비례하면 얘들은 다 단진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식사 좀 맛있게 하고 오시고 니도 삐잖아. 삐딱삐딱 나는 애기였어. 웃어라 웃어라. 근데 나보다 어떻게 다 그거를 못해. 봉사로 가니. 네. 또 똥이야?
점점 제대로 다들 하니깐요, 준호야. 인과형 문제풀어야 하는 친구야. 인과형. 아, 나 왜 안 가져왔어? 아니 왜 안 가져올 때만 가져왔네. 왜 안 가져올 때만 하는 거지, 인과형?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 준비야? 피모 법칙. 아, 피모. 피파 모바일. 어차피 나가. 피모, 피파 모바일, 피모로 걸려? 말이, 말이랑. 말이 롤 모바일만 한 거 아니야? 나 와더라고요. 참, 오디오가 많이 나와. 제자. 내가 왜 와드라 부르는 줄 알아? 왜?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와드는 딸을 받는 거. 서프 많이 가는 거 뭐라고? 맞아요, 딸이가 바가지. 맞아, 시간에 바가지 좋잖아. 잠깐만. 단지명을 다 살펴 볼게요. 이제 케플러 법칙이 남아있죠. 자, 지난 시간에 자 우리 자 어디까지 했나요? 여기 기구 중단. 뭘 관조 관조 했니? 관조 관조 하다 말았다. 나 왜 안 가서 만조와 부정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지난번에 조금과 그리고 사리. 사리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자, 조금과 사리를 얘기해봤는데 자, 이런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조금. 자, 얘가 갖는 검찰 장 전 검찰 장관 자, 동상적으로 지구가 있어. 주로 영향을 준 게 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달의 위치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자, 이곳에 달이 있었는데 이때 자 지구에 속해 있는 물 중에 자 물들이 바닷물이 바다 이렇게 달이 방향과 또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때 지구는 자 북쪽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자 태양이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라고 가정할 때 이때 시간이 얼마가 되죠? 이때 시간이 얼마가 되지? 이때 시간이 12시. 여기는 18시. 자, 얘는 낮이고 밤이지. 네. 밤이 시작되는 시간이야. 몇 시? 6시. 저녁 6시. 여기는 뭐가 시작되는 시간이야? 아,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 여기는 정오. 자, 정오. 여기에는 자정이 되고. 그러면 이 위치에 다 있을 때 만조는 언제 시작됩니까? 만조요? 밀물은 언제 시작되죠? 저녁 6시부터 시작돼서 저녁 12시 때 최대가 되고 다시 어떻게? 아침 6시. 만약에 달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음날 만조도 그날 만조 6시에 시작해서 이쪽으로가 작은 만조고 달 위주로 보면 이쪽에서 다시 이쪽까지 오는데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6시부터 시작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지만 이 동안에 달도 어떻게 하고 있니? 움직여요. 지구 둘레를 어떻게 하고 있지? 운전하고 운전했단 말이야. 네. 자, 달은 하루 동안에 몇 도만큼 이동할까요? 여기도 360도. 달이 360도. 360도분에 30분에 360도니까 12도. 자, 그러면 하루 동안에 보름달 보고 상현 하여 만까지 13도. 13도. 11도. 13도? 응. 왜? 12분에 대충 근데 발이 도는 13도. 시간이 30일 정도 되는데 360도니까 보통 문제에서는 달의 공전 주기를 30일로 써. 근데 실제 달의 주기는 얼마가 되니? 28일 아니에요? 공전 주기?
알죠. 자, 우리 음력 날을 살 때 보면 한 달은 29일, 한 달은 30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 태양력을 볼 때는 31, 31, 31, 31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네. 근데 자, 다른 자, 이 음력 달력을 보면 항상 자, 한 달은 29일, 한 달은 30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렇다면 얘 주기가 얼마가 돼? 29.5일이 자, 이걸 두 개를 써드릴게. 달에는 공전 주기가 두 개가 있어, 사실. 네? 지금 선생님이 보는 것은 보름달부터 다음 보름달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걸 보고 달력을 만들었거든. 그걸 뭐라고 해? 어쩌구려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상막머리라고. 아, 보름달이니까 망이구나. 사근달이 사각형이 되잖아, 금옥대.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버리니까 29.5일이야. 뿌안하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달의 주기가 있어. 별자리? 멀리 있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달의 주기는 우리 항성월이라고 불러. 항성월이라고 불러. 얘는 얼마? 27.3일이야. 며칠 차이가 나지? 2.2일만큼 차이가 나거든. 오케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몰라요. 이 차이는 지구가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공전해서 지구가 공전 지구가 자선일 것 같은데 공전이겠지.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얼마? 공전 1도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1도씩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까? 키 더 크면 안 될까? 안돼 답답하고 덥지 않니? 더워요. 열면 안 돼. 비둘기 좀 안 돼. 이미 비둘기 많잖아요. 이미 들어온 적 있어요. 이미 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나가지 마. 엔진센터 나가지 마. 비둘기 똥 많아. 청소하는 분들 거기다 청소 안 해가지고. 제이가 애예요. 뭐 일하는 데쯤 뭐 나가도. 옆에 가고 뒤에. 1년 만에 돌아온 이상수. 자, 이쪽에 달이 있어. 이때 달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지? 네? 달의 모습은? 삭망이지. 저기는 삭도망 모르는 식이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얘가 태지다리구나. 지금 달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있었어요. 얘가 태지다리래요. 누가? 미찬이가? 지민이가 저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이때 아주 멀리 별이 있었대요. 오케이? 네. 이 별을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야. 모양과 별을 다 살펴봤어. 자, 이때 27.3일이 지나면은 27.3일이 지나면 지구도 얼마큼 돌지? 27.3도 27.3도만큼 돈 상태에서 달이 어떻게 요 위치에 와 있어? 그럼 지구에서 관찰할 때 얘는 망의 모습, 즉 보름달의 모습이 되기 전이네. 그때 얘 배경에는 같은 쪽에서는 별이니까 이 별이 곧 같은 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구 둘레를 한 바퀴 삥을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어? 27.3일이 걸린 거야. 근데 말이야, 완전한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는 달은 얼만큼 더 이동했어야 되지? 집의 반대편 오기 위해서는 달이 더 이동했어야 돼. 자, 이만큼 이동하는데 며칠이 걸렸다는 얘기야? 2.2일이 걸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9.5일이 된다라고. 그래서 모양을 보고 하는 주기가 형상 상마월. 자, 그림 그리고 이 주기는 항성월. 항성월. 그러면 달의 공식 주기는 상마월일까 항성월일까? 상마월. 상마월? 저는 항성월. 과학적이어야 되겠지. 자, 항성월이 공식적인 주기. 공식적인 달의 주기. 자전 주기도 똑같지. 다른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때 어떻게 보이죠? 항상 한 뒷면만. 앞면만. 뒷면이 안 보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달로 탐사선 보냈잖아. 네. 달 뒷면 지도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것도 3D죠. 아마 멋진 정보들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달의 뒷면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하죠. 설마? 외계인 기지가 있대. 와. 또 문이란 영화 봐야 되는데 문이란 영화 보면 달이 우주 기지지. 그 안에 뭐 고도의 컴퓨터 장치, 외계인 만든 인공표이야. 지구인이 그 우주인들이 외계인들이 만든 창조물이야. 피 창조물, 창조되어진 종족들이 인간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계인들이 노력을 하지. 그런 영화가 있었어. 자, 달의 뒷면 가면서 뭐가 있대? 외계인 기지가 있대. 그 유튜브에서 합성 영상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구도 북극에 가면 외계인 기지가 있잖아. 쫙 열리고 그 안으로 UFO가 들어가잖아. 본 적 없어? 요번에 달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유튜브 보면 달에 크레이터가 있지. 달에 크레이터는 뭘 뜻해? 운석공이야. 운석공. 우리나라에는 엄청 큰 운석공이 있대. 어, 경상도 지역에 있던데. 어, 제법 큰 도시인데 경상 남동가에 있는 도시가 전체가 운석공이더라고. 되게 유명한 운석공이던데 중생대 때 터졌을 건데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의 약 1000배 정도 규모의 운석공이 생겼다는데. 자, 이 크레이터에서 갑자기 그 만화에도 보는 거 있잖아. 셔터가 이렇게 쫙 열려. 그리고 뭔가가 주름 들어가고 샥 닫혀. 징 하더니 크레이터 모양으로 바뀌고. 아이, 유튜브 한번 찾아봐. 이런 거 있어. 아이 새끼, 저 정성이면 공부를 하겠다 라고 있었는데 밝혀지지 않는 사실은 나 사실은 좀 아니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공식적인 달의 금액이 27.3일이래요. 그것을 한번 보자. 자, 지구는 1시간에 몇 도를 돌지? 1시간이요? 1시간에 15도를 돈단 말이야. 아, 자서? 오케이? 15도를 돈단. 이때, 제가 돈, 자, 각도를 봐야 되는데 360도를 얼마로 나눠주지? 27.3일로 나눠줘요. 그럼 하루에 몇 도만큼 돈데요? 하루에 6.1분에 24 곱하기 15가 360이야. 오케이? 24 곱하기 24, 나, 24 곱하기 15가 360이야. 그렇다면 얘는 360을 얼마로 도는 거야? 1도? 하루에 얼마 도는 거지? 얘는 약 13도만큼을 돌게 되는 거야. 6.1분에 120. 자, 그래서 24일 동안에 15도 돈단 말이야. 약 27일 동안에 그거보다 좀 못 돌겠지. 13도 정도를 돌게 돼요. 그래서 아까 거기가 13도 맞죠. 자, 그러면 자, 지구가 달이 다음 날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다음 날은 밀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 13도만큼 돌아간 곳에서 밀물이 시작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13도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는데 얘는 x 대 13이야. 한 시간을 한 시간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할까? 60분으로 하자. 그럼 x는 얼마가 되지? 52. x는 약 53분 정도가 돼요. 왜 53분이라고? 어? 약 50분이라고 하자. 약 50분만. 그럼 다리 뜨는 시간은 매일 하루에 얼마씩 늦어져? 1시간씩. 50분씩 늦어지는 거야. 예? 그러면 밀물에서 다음 밀물은 여기 절반일 때 반대쪽 밀물이 시작하겠지. 몇 시? 자, 얼마 걸려? 12시간? 25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조속주기라는 걸 얘기하는데 조속주기가 12시간 25분이 걸린다. 아시겠어요? 12시간 25분이. 네, 12시간 25분이 이래서 걸린다라고 해.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발의 공전 주기. 공식적인 주기는 27.3일이고 그 공식적인 주기와 항성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구가 공전 태양 줄레를 공전하는 시간이 필요했지. 그래서 항성월 상황과 차이가 나고. 자, 그리고 자 공식적인 주기 27.3일을 갖고 정리해 보니까 달은 하루에 몇 분씩 이렇게 떠? 50분씩 이렇게 떠고 밀물의 시작은 25분씩 느려진다. 그래서 정확한 조속 주기는 12시간 25분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부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혹시 수협에서 주는 달력 본 사람 있니? 낚시점이나 수협, 아빠 낚시방 없으신가? 아, 인생을 허비하신 분은 방귀시구나. 낚시한 사람은 인생 허비한다고 생각한 사람, 내 생각은? 왜? 어? 시간 아깝잖아. 할 일도 많은데 왜 낚시하는데 언제 잡히려고 그걸 있냐고. 그걸 확 던지고 말이지. 자, 굳이 아네 선생님 집이 여수동 쪽에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딱 내려다 보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보였어.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가면은 바닷가거든. 거기 이제 공원이 있단 말이야. 공원에 가면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낚시를 해. 낚시 열심히 낚아도 하루에 한두 마리 잡을까 말까요? 밀물 때 거기 또 미끼도 안 끼고 낚시 원투 낚시라 그래갖고 낚시를 다 이렇게 물고기가 지나가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먹이를 잡는 게 아니고 낚싯바늘 풀는 거야. 기절 시켜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지. 물고기 팍 기절했습니다. 유천한테 꿀밤 때려 기절 하나 안 하나 보자. 내가 쳐도 돼? 그래갖고 잡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봉고차를 타보더니 위에다 딱 차를 세우더라. 조금만 기타길 내려오는데 막 내려오는데 큰 양동이를 갖고 와. 야씨 저 사람 욕심도 많네. 어떤 새끼 하루 종일 잡아도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 뭐가 많이 잡냐면 숭어가 많이 잡대요. 숭어 회 팔잖아. 맛있겠다. 맛있는 게 아니고 그물에서 잡았다가 아마 안 먹을걸? 뭔가 똥물들 다 있는데? 그래갖고 양동이를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선생 속으로 오우씨 욕심이 더럽게 많네. 저거 갖고 온다고 잡을 수 있을까? 에이 하는 순간에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 이 사람이 양동이에서 뭐를 주섬주섬 꺼내더라? 주섬주섬 꺼낸 게 바로 뭐야? 총. 총이 아니고 그물 던지는 거였지. 그물 던지는 토망이라는 거. 그 그물을 꺼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수로가 있거든. 거기다 확 던지는 거야. 와 대박. 한 번 끌어오니까 양동이 하나야. 오. 그랬더니 차에다 두고 오더라. 다른 양동이 갖고 와. 또 한 번 던졌어. 두 양동이야. 4, 50마리 될 것 같아. 불과 5분도 안 됐어.
버닝 이벤트잖아. 그래갖고 딱 들고 갔는데 어떤 아저씨 침 흘리면서 바라보더라 이렇게. 엄청나게 거기다 던지면 여기다 미끼해갖고 던졌으면 더 많이 잡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이 근처에서 횟집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봐. 승호요 여기 승호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와갖고 작업하는 사람 순식간에 그렇게 잡는 걸 봤지. 그래서 손님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민물과 썰물을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매일 조금씩 느려져. 어부들은 그래서 그 달력에 써 있어. 일물, 이물, 삼물, 사물, 오물 이런 식으로 써갖고 자 일물도 침물까지 써있나 그런데 그 물대에 맞춰갖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시간이 달라. 민물대 가서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까? 썰물대 가서 잡아야 많이 잡을까? 일물 썰물대 많이 잡더라고. 살펴보니까 밀물대는 고기의 밀도가 어때? 줄지. 물의 양은 많고 고기는 그대로니까. 썰물대 물의 양은 적고 고기는 많잖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썰물대 많이 잡더라고. 자 그러면 니네 그거 안 보니? 안 싸우면 다행이다. 다행이죠. 그죠? 무인도가 사는 거. 조개 언제 잡으러 가지? 썰물 때. 자, 근데 나중에 바닷가에서 체험하거나 친구들 놀러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놀러 가면은 요 내용을 잘 알아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올해도 지금 인천 앞바다에서 여러 명 죽었죠. 진짜요? 영종도 앞바다에서 영종도 앞에 섬 있잖아. 그 섬에서 사람 해루질하다가 몇명 죽었어? 차를 갖고 들어갔다가 차까지 같이 죽고. 뉴스를 안 봐서. 원들. 자, 그래서 이 물대를 잘 지키고 썰물의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웬만하면 조개 잡으러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사 먹어요. 한두 개 캐서 먹을 것도 없어요. 사서 드세요. 그냥 곡괭이 짜는 거 아까워요. 그거. 돈 주고 사는 거거든. 아까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땡땡 갯벌 체험장의 안내 자료입니다. 자, 날짜를 살펴보면 날짜에 대해서 밀물과 썰물에 대한 시간이 나와 있죠. 간조와 만조. 간조는 썰물이 최대일 때, 만조는 찰만 짜니까 밀물이 최대가 될 때의 시간입니다. 자, 시간을 살펴봤더니 3시 5분. 약 얼마가 미뤄졌지? 만조, 자, 만조 때에서 간조 때까지의 시간은 약 6시간 차이지. 6시간인데 6시간 10몇분 차이가 나네, 그지? 네. 자, 왜? 25분만큼 차이를 줘야 되니까 그거의 절반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한편 자, 간조에서 다음 간조 때까지의 시간은 자, 딱 얼마가 되니? 3시 5분에서 딱은 아니구나. 자, 얘는 12시간 53분 후가 되겠지. 이건 뭐 실제 자료니까 계절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자, 이런 시간. 그 다음에 일출 시간, 일몰 시간 살펴봤어. 일출 시간, 일몰 시간으로 봐. 여름철 같아요. 그죠? 6시 전에 해가 뜨지. 겨울철엔 6시 이후에 해가 뜨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때가 언제야? 춘분과 추분 때야. 그죠? 3월 21일 기준. 이거는 날짜가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매해 국립천문대에서 춘분, 추분, 하지 동지 날짜를 다 알려줍니다. 평균적으로 3월 21일 날 춘분, 6월 22일 날 3개월로가 되는 6월 22일 날 하지, 9월 23일 날 추분, 12월 22일 날 동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 2, 3, 2로 떨어지는 숫자를 갖고 있어. 그때에 따라 또 별자리도 중요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자, 표가 조속 자료가 있었습니다. 땡땡 갯벌 체험장 교육 자료. 자, 호미 등의 도구는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갯벌 체험은 썰물에 의해서 갯벌이 적당히 드러나는 만조 2시간 후에 시작한다. 만조 2시간 후면 최대로 들어왔다 빠질 때지. 맞아요? 빠질 때를 이야기해. 자, 빠지기 시작하고 2시간 후에 시작한다. 그래도 약 12시간의 여유가 있지. 12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 일물이 들어올 때 진짜 겁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 어? 미안하다. 12시간 후가 아니고 6시간 후밖에 안 되는구나. 그치? 다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 한편 밀물 시 바닷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오므로 간조 1시간 전에는 체험을 중지하고 나온다. 간조 1시간 다음, 자, 1시간 전이라는 건 뭐야? 썰물이 완전히 끝난 게 1시간 전이라는 얘기지. 자, 밀물 시 그렇다면 얘는 실제 체험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돼? 5시. 약 6시간인데 12시간 12시간 25분에서 약 6시간인데 2시간 빼고 2시간 빼니까 3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지. 체험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자, 한편 갯벌 체험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썰물이 낮 시간 동안만 실시한다. 밤에는 오 노 밤에는 있으면 안 되겠네. 자, 영재가 가족과 함께 땡땡 갯벌 체험장에 조개잡이 체험을 가려고 한다. 땡땡 갯벌 체험장의 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낮 시간 동안 바닷물이 가장 멀리 빠져간 나라를 체험일로 정하여. 자, 낮 시간 동안 가장 멀리 빠져나간 나를 정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간조가 낮 시간에 있을 때 찾아줘야 되겠지. 첫 번째 조건이야. 가장 적합한 날짜 이날에 체험 가능한 최대 시간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만조가 최대인 시간이 낮이어야 해. 자, 언제가 만조가 최대인지 보자. 6월 자료를 볼까? 9시 25분, 그 다음에 저녁 9시 50분 쭉쭉쭉 나오다 보면 만조가 최대인 낮 시간은 언제? 언제? 낮 시간인데 낮이라는 개념도 좀 그렇다. 자, 얘는 6월 9일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11시 40분이지. 정오가 되기 직전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만조. 한시경이 그 다음날이지. 한시경이 그 다음날. 자, 그 다음 만조. 그 다음 만조. 눈이 안 보여. 자, 그 다음 만조. 오후 4시경이지. 4시경이면 저녁 때, 아슬아슬하네. 자,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만조가 한 낮인 6월 11일 또는 오전에 있는 11시 40분인 6월 9일 날이 좋겠죠. 6월 9일 또는 6월 10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이때 무슨 조건? 가장 멀리 빠져나간 날? 이걸 움직이게 하는 해수면의 높이를 갖고 알아야 되겠구나. 자, 낮 시간 동안 만조가 최대인 때 찾는데, 자, 해수면의 높이는, 자, 첫 번째 6월 9일 날이 697mm. 자, 그리고 만조일 때가 707mm지. 그럼 물이 가장 더 많이 빠져나간 날은 언제가 됩니까? 6월 9일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9일경이다. 이때 가능한 체험 시간은 언제입니까? 만조 후 2시간이라고 했지. 만조 2시간이면은 몇 시간? 12시 40분, 1시 40분에서 1시 40분에서 간조, 다음 간조가 오기 1시간 전이야. 그지? 5시 15분까지 가능하다. 아시겠어요? 이준아, 숨 먹고 뺏어서 네가 그냥 가. 어차피 자잖아. 계속 잘 거지, 승호? 아니요. 예준이한테 주자, 책정. 어? 그래. 어? 그렇지. 자, 한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영재가 가족과 함께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조차가 가장 큰 날을 땡땡 갯벌 체험장으로 자, 다시 조개잡이 체험을 가려고 한다. 조속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날짜를 예측하고 그 이유를 자, 조차의 주기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해.
자, 6월 19일이면 없지. 자료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조처가 가장 큰 날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조처가 가장 큰 날, 우에서 조처 가장 큰 날이 언제가 가장 조처가 크지요? 우에서 조처가 가장 큰 날이 언제입니까? 높이 가장 차이가 큰 날 한번 보자. 어이씨, 어겨. 잠깐만. 눈이 하나도 안 보여. 맨 뒤에 있는 숫자가 조차죠? 네. 해수면의 높이야. 해수면 높이 차이가 가장 큰 날 한번 볼게. 첫 번째 거 222, 739야. 약 얼마? 517 정도가 되지. 그 다음 차이는 얼마가 되니? 차이가 더 줄어들었지. 네. 자, 그 다음 차이도 더 줄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날 6월 8일 날 6월 8일 날 조차가 얼마가 돼? 어, 점점 줄고 있네. 그렇죠. 주차 계속 줄었어요. 주차가 가장 작은 날 다시 느는 날을 한번 찾아보자. 6월 10일부터 자, 12일을 한번 볼까요? 6월 12일을 보니까 만족 때 802가 들어왔고 107이 들어왔지. 그 다음 날 봐봐. 862고 160. 자, 160이야. 그 다음 날은 차이가 더 커졌지. 그 다음 날도 커졌지. 언제가 최대니? 6월 13. 6월 16일 날. 그죠? 어? 잠깐만. 그 전날 더 심한데? 6월 17일날 봐봐. 간조 17에서 만조가 929가 돼, 926이 되잖아. 네. 그럼 이날이 조수간만 차이가 가장 큰 날이다. 그쵸? 이날이 아마도 사귈 때 같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조차가 큰 날이래. 그럼 며칠 후가 되니? 모양으로 봐야 되지. 약 15일 후야. 그죠? 모양으로 봐야 되지. 일물 설문은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약 15일 후면 며칠이야? 17일에 6월 17일은 30일까지 있죠? 자, 13일이지요. 13일에 15일이면 얼마가 되니? 7월 3일. 7월 3일이야, 2일이야? 2일이 되지. 7월 2일 날. 7월 2일 날. 나타난다. 조차가 가장 큰 날은 6월 17일로 사귈 때이다. 사귀어서 다음 망이 될 때 조속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자 이것은 약 15일 후이다. 따라서 7월 2일경이 되겠다. 자 계속 따지기 귀찮지 이거. 이거는 진짜 거의 종합예술이야. 직과 중에서 천체의 움직임과 조차관계까지 다 봐야 되니까. 자, 7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다음은 검정말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이다. 실험 1. 검정말의 줄기 끝을 비스듬히 잘라서 깔때기에 넣은 다음에 상온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담겨있는 표본병을 거꾸로 넣었다. 얘는 광합성을 하기 위한 실험이야. 그치? 탄산수 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산화탄소 정도. 맞아. 이산화탄소로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쓴 거야. 보통 책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입김을 불어넣는다 라고 했지. 네. 그리고 어떤 약품을 넣어주는데 기억나니? BTB 용액을 넣어주죠.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산성 환경에서 색깔이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 나오고요. 이 노란색이 색깔이 변화가 돼서 청색이 될 때 광합성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관에 탄산수나트륨 수용액을 가득 채우고 손으로 입구를 막은 다음 검정말이 들어있는 깔때기 위에 덮개를 씌운 후에 표본병에 온도계를 설치하였다. 자, 전등을 표본병으로 표본병으로부터 10cm 거리에 떨어져 놓고 전등의 밝기를 1단으로 조절한 다음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한다. 기포수가 산소가 되겠지. 광합성량을 측정한다. 광합성 반응식 안 써줘도 기억하겠지? 네. 화학식으로 하니? 그 알아. 그래, 안다고 얘기야? 어, 지민이가 얘기해 봐. 6CO2 플러스 12
이걸요? 오. 이게 가능하면은 이게 C6 H12 H12야? 5-6 플러스 6-H2O 그리고 이거 산소 연합 6H 맞죠? 6H가 맞아 아닌데 아 또 뭐 일부러 전하는 거 같지? 그 다음 건? 그 다음이 6 5 2.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기내에너지 얼마로 되었니? 688kcal 686kcal 686이야? 자 이렇게 나타났다가 어, 이거 갖고 니네 방사성 동연소 추적법을 이용해서 이때 들어가는 물이 얘에게 영향을 주는지 이쪽으로 나오는지 비교하는 문제도 있는데 옛날 과학급식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기포수를 측정했다. 전등 밝기를 3단으로 높여서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하였다. 오, 광합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군요. 네. 광합성에 영향을 준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온도, 빛의 세기, 이산탄소, 온도, 또 온도, 온도, 그리고 이산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 빛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죠? 빛의 세기 올라가다가 한계점 방포하죠. 자, 얘는 올라가다가 일정하죠. 오씨, 방포점도 알아? 어,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원래 그래서? 보상점이죠. 아 맞다. 광합성량과 홍량이 같을 때 보상점. 오. 음지식물, 양지식물에 따라 다르지요? 네. 음지식물은 더 낫죠. 자, 똘똘하네. 자, 그러면 온도. 그걸 다 알고 있는 나는 뭐죠? 똘똘하네요. 자, 기포수. 자, 그리고 온도를 살펴봅니다. 뭐 올라가다가 쭉 내죠. 오, 그래요? 얘는? 올라가다가 쭉 내려옵니까? 이때 온도가 얼마래요? 40도씨 어? 바뀌었어. 자, 얘는 왜 40도씨에서 광합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 왜? 어? 광합성을 하는 이 작용은 여러 가지 효소가 작용해. 효소의 몸뚱이의 주성분은 뭐야? 단백질.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되져서 효소에 작용하지 못합니다. 어? 효소 기질의 특이성에 대해서 알고 있니? 특정한 효소는 특정한 물질에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한편 어? 최적의 온도가 얼마야 그래서? 우리 체온 정도 30에서 40도 사이라고 하는데 30도에서 38도 정도. 여러분들 열나지? 네. 아파서 열나지? 네. 그럼 소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네. 왜? 효소가 죽었어. 아... 열나면 소화 안 돼. 더 아파. 그래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열나면? 술 마신다. 포도분 되게 가면이 세면 그럴 것 같은 건데. 열나면 끓여 먹어야지. 아. 열나면 체온을 식혀야 돼. 체온을 최대한 식혀야지. 선생님이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아프고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 아이고. 암 환자도 나보다 늦게 입원해서 수술하고 나보다 먼저 퇴원했어. 2주 동안 퇴원을 안 시켜준 이유가 체온 때문에 안 시켜줬어. 그 병원 아마 신기록 아직도 유지될걸? 5일 동안
32도에서 아 42도에서 43도까지 온도 체온이 오르락내리락했어. 42도. 해열제 먹어야지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곧바로 42도 43도까지 올라가. 죽기 전 사람. 근데 미치는 게 그거야.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사람이 40도 이상의 체온을 갖고 있으면 쇼크한대요. 기절한대요. 쇼크에 빠져갖고 중환자실 가야 된대. 근데 나는 걸어 다녔어요. 연남고에는 담을 좀 신기하지. 그래서 의사 선생이 와서 그러더라고. 체온 38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퇴원 안 시켜줄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체온을 내리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 어떻게? 아이스크림 먹었어. 5월 달인데 그 병실 냉장고에는 그 페트병에 얼음을 얼려놓은 게